안녕하세요. 산이 어수선입니다. 오늘 택배가 도착했는데 어떤 옷이 들어있나 한번 같이 봅시다. 설명서가 일단 있고, 이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잘 들어 있습니다. 흰옷이라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잘 보내 왔네요. 공주 브라우스네요. 어깨에 샤링이 들고 소매에 이렇게 샤링이 잡혀 있고, 어떻게 수선을 하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소매 기장을 7cm 줄이는데 소매 밑쪽에서 줄이기가 힘드네요. 여기 소매 쪽에는 수처럼 박혀 있어서 저기 어깨 쪽에서 줄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깨 쪽에서 줄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소매 기장을 어깨 쪽에서 이렇게 7cm를 올려주기 위해서 소매를 다 분리를 이렇게 해서 소매를 다 뜯어줍니다. 이런 옷들은 사실 뜯는 게 힘들어요. 얇은 천이고 해서 잘 뜯어야 해요. 이렇게 다 뜯고 난 후에 어깨를 이렇게 맞춰서 요 어깨와 어깨 사이 여기 7cm를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7cm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7cm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깨에서 줄일 때는 어깨에서 이렇게 7cm다 싶으면 여기 7cm를 맞춰서 소매를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초크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초크로 얘가 이렇게 소매 위에서 7cm를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얀색이라 잘 표시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앞뒤 판을 이제 표시해놓고 이제 여기 표시를 실밥뜨기 해놓은 데가 앞쪽입니다. 소매 위에 샤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소매 밑쪽을 이렇게 한번 박아준 다음에 샤링을 위실만 당겨서 이렇게 샤링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샤링을 이제 예쁘게 잡아서 소매를 이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샤링을 예쁘게 잡아 한쪽 소매도 박아서 이렇게 샤링을 잡아줍니다. 샤링 잡을 때는 위실만 잡아당겨서 이렇게 샤링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골고루 예쁘게. 샤링을 이렇게 예쁘게 잡은 후에 이제 소매통을 박아줍니다. 소매통을 이제 박은 후에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매통을 다 박은 후 소매를 달때 앞뒤 판을 잘 확인한 후 이제 소매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겨울 옷만 하다가 또 이렇게 흰 블라우스 얇은 거할 때는 미싱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그 미싱 판에, 침판에 먼지가 이제 많이 끼어서 이렇게 흰옷할때 혹시 이제 걔가 딸려 올라오면 미싱 기름이 이제 묻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흰 옷을 할 때는 청소를 한번 싹한 다음에 해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할 때, 브라우스 할 때는 바늘도 9번이나 11번을 끼워서 해야 합니다. 소매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소매산에 이제 샤링이 이렇게 예쁘게 잘 넣어서 소매가 이제 예쁘게 달렸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줄이면 참 편한데 술을 놔갖고 뜯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깨 쪽에서 줄여주는 겁니다. 브라우스 이렇게 기장도 표시대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 브라우스 기장은 오버로크 쳐갖고 그냥 한번 뚜루룩 박아놨어요. 근데 저는 치접을 넣고 깔끔하게 해주려고요. 치접을 이렇게 한번 꺾어서 다시 치접을 집어넣고 이제 박아줄 겁니다. 오버로크 치고 그냥 한번 꺾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도 돼요. 근데 전좀 예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렇게 꺾어준 후에 치접을 더한번더 집어넣고 박아주면 옷이 깔끔하니 좀 고급지게 보여요, 보기도. 저는 최대한 이제 예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옷 수선을 해도 이렇게 샘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고객님은 그래서 저한테 이걸 믿고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예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접을 안으로 넣고 박으면 단이 아주 깔끔하니 예쁘게 나와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오바르크 한번 쳐갖고 그냥 꺾어 박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치접을 이렇게 다 집어넣고
박다 보면 약간 늘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대리미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리미를 이제 살살 든 상태에서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대림질 해주면 늘어났던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잡혀요. 이런 식으로 위에 게 기존의 거고 밑에 쪽이 제가 이제 다시 수선한 건데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